안주 좋네. 이 정도면 아이고 훌륭하지. 3시 40분 퇴근. 또 이러다가 우리는 똑똑똑 되게 시원수주가 묻는 늦게 살아있네. 자율적이라 늦게 왔네요. 자기 그러더라. 전에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안치원의 언니 또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원 소주. 또 1개월 또 구독도 감사드리고요. 당마 형님이 구매해달라 그러셨어? 진짜로? 야, 그럼 젓가락, 살짝 필요하긴 하네. 소맥 안주로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딱 요게. 야, 왜, 잔을 안 줘? 잔이 없네. 뭐 떡볶이 뭐, 근데 이거 있으면 떡볶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떡볶이 뭐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야, 그냥 아니 떡볶이 그냥 그건 뭐, 네 너 먹어라. 너안 좋아해? 그럼 뭐 벌써 올렸어? 그럼 뭐 이제 뭐 상어 좀뭐너 떡볶이라도 먹고 가. 응? 나 이거 이 정도 안 주면은 자기 전에 이 정도면은 충분해. 야, 뭐 물이 이게 뭐 허연 뭐 우유물이 있냐?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이제 좀 퇴근하고 해. 오붕 들 때? 또 웨이터 생활도 조금 했는가 보네. 그치. 남자라고 하면은 이제 웨이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필수지. 그래, 떡볶이는 필요 없는데 만두는 찐만두지? 찐만두 그거 좋겠네. 자, 한잔 하자. 아까 시원소주 광우가 그래요. MVP 잘렸네. 이러면 안 되지. 엠브이피가 잘리고 이러면 안 되죠. 새로운 매니저 쟤는 멸치야. 하긴 너무 씨브레. 그때 예전에 신용재 그다그 새끼도 이제 한 덩치 하고 하는데 다 덩치들만 둘 있고 하면은 아이고 감당 안 되지. 누구 뭐 어떻게 첫잔한잔뭐 누구 같이 좀 시원하게 한 똑똑똑 잔을 시원소주가 묻는 늦게 살아있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한잔 하시죠. 그래. 근데 시원소주 광우야 좀 이왕이면 그래도 첫 잔인데 100개만 더 싸주면 안 되냐? 그래도 첫 잔은 어떻게 된게 그래도 한 369나 뭐나 이렇게 좀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좀 그래도 시작이 좀 깔끔하지 않겠어? 똑똑똑 속옷 파는 광우님 150개 역시 살아있네. 우리 석바광이 150개, 정잘광이 200개. 예, 드십시오. 그래요. 똑똑똑 깔끔하게 또 정관장님 얘들 광우님 500개 또 200개 채우네. 살아있네. 응? 좋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 요 정도 가볍게 먹으면 이게 쫙 좋은 거지. 야, 야마. 예? 오늘 좀 유튜브 많이 올렸냐? 오늘요? 올리기 힘드네요. 어? 걔네 거 하나 왔대요. 하이라이트 이번 거. 키워는 컴퓨터가 한 대라고 지금 나대기로 높아하고 있고요. 그래?
퀴즈 강의 요즘 열심히 하던데 컴퓨터 한 대 사줘야겠네. 어?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는 여러분들 딱 자고 일어나서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 딱 보면은 지난 28일간 딱 이제 수입이 딱 떠. 근데 어제 보니까 그래도 요즘 이제 세 명이서 한 것 치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또 딱 최고액을 좀 찍더라고. 아주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아주 좋아요. 예? 퀴즈 강의 아무튼 잘하고 있다. 어? 그래. 근데 요즘 임마 너 좀 얘기 듣기로는 어디 뭐 시부레 뭐 하루에 뭐 그거 핫클립 해서 지코의 그날 방송일기 그거 하나 올리고 어떻게 뭐 땡치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못해도 하루에 그래도 하이라이트 두 개씩은 해야 임마 밥벌이 하는겨. 맞잖아. 아무튼 퀴즈 강의는 원래 완전 초보로 시작해서 지금 점점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갖다 너네는 쟤도 그렇고 쟤는 쟤 누구냐 쟤 상호 쟤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요번에 그래도 딱 새로 들어왔잖아. 너네는 행운이야. 너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탁 이제 만약에 베비 돼 베비 기념 씨블에 그냥 딱 특별 보너스까지 나가고 이제 사 그러지 기분 좋은데 얘들아. 안 그래? 난 열심히들 하고 있어. 열심히들. 알았지? 똑똑똑 한국령이 우리 구경이 그래. 한잔하자. 아이 베비 확정이 어딨어. 솔직히 그건 아니지. 한국형이 그래 200개 짠. 열심히들 하자. 내가 다 열심히 하면 다 보여. 그래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 이제 한 4명 이렇게 잘 되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잘하고 해야지. 그죠? 유튜브 인트로 맞아. 짤라고 니아미가 뭐 좀 짜놨다 그랬는데 오늘 못했네.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바로 하든가. 구독과 좋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방송은 오늘처럼 뭔가 이렇게 유튜브 좀 전용 콘텐츠로 해서 계속 시도하면서 이제 나가야 돼. 그래갖고 이제 조금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게끔 이제 좀 이렇게 가야지. 걷다가 오늘 은근히 미니카도 좀 조립하고 뭐한 거 좀 루즈하고 노잼이고 이제 이럴 것 같아서 얼마 안 볼 것 같았는데 처음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좀 이럴 것도 있을 건데 그래도 한 3,000명 그래도 좀 넘게 이렇게 본 거는 아주 그래도 좀 좋은 거예요. 예? 원래 내가 봤을 때는 딱 그래. 오늘 낮방송이고 거기다 월요일이고 이제 이런데 그냥 2,000명대 한 2,000명에서 뭐 한 2,500 뭐 아따 우리 또 타임아웃이 어서 와라. 그 정도면은 그냥 평타야. 이거는 이제 그래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하고 하면은 이거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제 요런 건데 그래도 3,000명 넘으면은 이거 스타트 괜찮다 좀 요렇게 쉽고 이제 이런 거지. 아이고 그래 아이고 땡큐. 이 정도 것 같아 그냥.
미니카도 내가 조금 그 달려라 부메랑 좀 만화도 좀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 달려라 부메랑 그래도 거의 다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잘 알아? 응? 미니카 맞아. 의외로 유동들이 좀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 근데 솔직히 그 강아지 마블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좀 내용이 없고 베어브릭하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어따 우리 시원 소주 광호 그래도 또 시부레 또 존나게 또 시원 섭섭해 버리네. 아이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삼세잔도 안 마셨는데 뭐 벌써 런을 해? 어?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 자 짠. 어어 닥터 마틴 형님 베어브릭 괜찮습니까? 어허. 그러니까 베어브릭 뽑기. 그게 이제 한 10cm짜리 정도 그게 이제 딱 뽑기 좋은 거지 그지? 가격대도 나름 적당하고 더 큰 거는 뽑기 없던데 어 랜덤 뽑기 그죠? 그걸로 해서 일단은 처음에 한 박스 그 묶음 그게 내가 봤을 때 20몇 개 약간 이제 요랬던 것 같은데 어 시리즈별로 랜덤 뽑기 어 그거 한번 내일 좀 바로 주문 한번 넣어볼게요. 그거랑 또 니아미가 얘기했던 게 베어브릭스 말고 또 다른 거 뭐 약간 여자 인형 모양 돼갖고 그 뭐였더라? 소니엔젤이요. 어? 소니엔젤. 어 소니엔젤. 어떤 게 더 괜찮냐? 그래도 뭐 두 개 소니엔젤은 딱 보면은 뭔가 한방이가 그건 좀 되게 좋아할 것 같긴 해. 어? 베어브릭이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 많고 이제 좀 그래? 한번 뭐 다 한번 해보자고. 안시원해요님 100개 살아있네. 또 우리 안시원해요 또 100개. 안시원해요. 어 우리 그래 어, 시원 소주 광우랑 예, 해서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아 베어브릭이 더 잘 나가긴 해? 그래? 어. 형님 로또 사셔갖고 매주 토요일에 로또 까는 방송하면 안 됩니까? 그래? 즉석 복권? 아니면 뭐 요즘 복권도 종류 되게 많잖아. 즉석 복권, 연금 복권 뭐 그거 뭐 발표하고 아니 근데 발표하고 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짜맞추기 되게 힘들 것 같고 그래? 복권 괜찮을 것 같아? 그거야. 스피또가 다니엘 조님 100개 살아있네. 우리 다니엘 조 아이고 또 100개 또 팬카에 감사합니다. 아까 불로 앉아서 죄송합니다. 어? 아까 불로 앉았어? 그랬어? 90분 그 옥턴인가 보다 이 새끼. 아 좀 개소리 좀 하지마. 그러다 당첨되면 위자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요. 뭔가 뭐 이게 사람 앞일이야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 진짜 나는 그래 여러분들 내가 뭐 내조를 그렇게 많이 잘 받든 못 받든 이제 뭐하고 하겠긴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랑 만약에 미소랑 이제 살다가 만약에 갈라져 예를 들자면은요. 똑똑똑 시원소 주광호. 아이고 우리 시원소 주광호 이것도 뭐냐? 응? 이 새끼 또 뭐 괜히 자러 간다면서 와 따 팡팡이게. 허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드라마처럼 상상을 한다면은 내 재산이 얼마고 좀 약간 이제 그래. 그러면 시부레 막말로 그거에 걸맞게 그래도 한 몇억은 줘야지. 응? 안 그래? 진짜로 그건 좀 맞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야 여러분들 또 벌면 돼. 어? 돈이야. 근데 뭐 그거 남자가 그래도 구질구질하게 같이 어떻게 보면 혼인신고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애도 이제 이렇게 있고 똑똑똑 이제 이런데 시원소주가 부님 늦게 살아있네. 그돈 아껴갖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도 막 그거 아끼면 뭐더잘 살고 이제 이럴 것 같지. 또안 그래. 똑똑똑 어? 시원소주가 부님 아 늦게 우리는 진흙탕 살아있네. 절대 안 가. 나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래 알았다. 딱 이렇게 해서 그냥 줄건난딱 주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 아이고 우리 시소광이 그래. 팡팡이 이어서 또 100개 100개. 어? 근데 그거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돈 대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응? 돈이야 진짜 이제 딱 맞아갖고 뭐하고 또더 열심히 더 벌고 하면 똑똑똑 하이마우스 되지. 23님 10개 살아있네. 만두 좀 오지게 먹어주세요 형님. 아니야 지금 만두 너무 맛있어서 지금 아껴 먹고 있어. 야 그래 언니야 뭐 이거 뭐 무슨 만두냐? 고양이. 그래. 이거는 안 떨어지게 어떻게 좀잘 유지해. 걔 갔냐? 네, 끊었죠. 걔 오늘 나 여기 하루 종일 이렇게 방송할 때뭐 저기 뭐 안에서 같이 뭐 했어 쟤는? 안에서 이제 랭킹 쇼 그거 준비하고요. 랭킹 쇼? 네네. 같이? 그거 이제 저희 자료조사하면서 그 다음에 그 코인 노래방 놓친 거 지금 다 터트렸어요. 코인 노래방? 예. 내가 봤을 때, 제 니아미는 노래 콘텐츠를 존나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냐? 아니 그게 유입되기에는 그냥 노래 하면은 그냥 기본이 빠따가 있으니까. 그래. 아니 근데 진짜로 PPT 콘텐츠는 좋아. 내가 이제 뭔가 PPT 뭐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막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고 뭔가 옛 추억이나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되게 즐겨하고 근데 또 그런 거 나름 이제 조금 살면서 이거 저거 이제 좀 경험이 많고 이제 연관 지어가고 이제 이런 게 많아서 그래 알았어. 뭐 PPT 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뭐 어떻게 뭔 순위로 해서 랭킹 쇼뭐 했냐? 일단 운동선수 연봉하려고 해요. 어? 운동선수 연봉이요. 운동선수 연봉? 네, 2018년 최고 연봉은 누굴까 해가지고. 그래? 그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아예 미스테리는 안 하려고. 아, 미스테리는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제 뭐하고 이제 이래서 똑똑똑 하이마우스 부님 어이구 이거 늦게 살아있네. 뭐야 사랑합니다 형님. 한국형이 사랑합니다 뭐 그럼 뭐 한국형아 뭐 어떻게 하면 돼? 야 그것도 그렇고 똑똑똑 시원소주가 한국형아 부님 잠깐만 늦게 미안미랑 살아있네. 얘기 좀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일단 그거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요즘 시계 관심이 있잖아. 네. 진짜 이제 브랜드 이제 좀 시계 중에 너무 현실성 없는 거 말고 최고가부터 딱 나열해드릴게요. 최고가부터 해서 걷다가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좀 시중에서도 우리가 좀 약간 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뭐 상징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 요트마스터 뭐 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뭐좀 약간 특별한 모양 막몇 억짜리도 있더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런 것부터 해서 뭔가, 시계 랭킹쇼. 그것도 아주 좀 좋을 것 같아. 애초에 시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어? 시계 먼저 할게요, 시계 먼저. 운동선수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네네. 아는 분야 먼저 할게. 그치? 그런 거에서, 이제 유튜브 이제 좀 전용 콘텐츠도 많이 해야 돼요. 차 똑똑똑 리뷰도, 보라카님 900개 살아있네. 와, 누구셔, 저분? LB 후라칸?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 야, 우리 한국형이 1000개 시원소주, 뭐해? 아이고, 이거 오늘 이거 민심 뭔데, 이거, 후라카 형님? 역시, 뭔가 새로운 거라고, 뭐하고 똑똑똑 해야, 시원수주가 크, 부님 이런 늦게 새로운 살아있네. 팬들이, 또 새로운 큰 손들이 유입되고, 역시 커맨더 지코방답습니다. 그거네 부캐요? 그거네 너 뭐하는 놈이냐? 자꾸 부캐를 벌써 만들고 뭐하고? 그래?
어떤 리뷰할 거면 나름 정보 잘 찾아서 하십시오. 그래, 그건 정보 잘 하고 실시간으로 너가 니아미 너가 카톡으로 그나 축구 중계할 때그어그 통문가들 있잖아. 이런 거 톡톡톡 맨키로 네가 시원스쿠가 실시간으로 오니 찾아서 왠지 막 정보 살아있네. 막 주고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죄를 갖다 막좀뭐 센스 챙겨드린 있게 거좀 맞습니까? 시키든가. 어? 예. 그래. 어우, 여 전자여성 잘 되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내가 그 불박 그거 이제 진짜 믿거나 말거나 불박 영상 그거 하려다가 톡톡톡 시원스쿠가 오니 캬, 오늘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어이구야, 또 빵빠레가 또 이렇게 또 우렁차게 또 한번 또 울려 퍼져버리네요. 그래. 짠. 감사합니다. 민심이 이렇게 좋고 하면은 근데 니야마. 근데 그것도 그래.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경우 형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개인 콘텐츠 위주로 이렇게 갈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좀네 친구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 형좀 이제 방송에서 근데 오늘처럼 이런 게 맞아. 뭔가 막좀 여러 가지 하면서 그지? 약간 좀 자꾸 그런 뭔가 새로운 거를 네가 이제 너는 이제 네 역할이 지금 너무 중요해요. 네 밑에 벌써 직원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해서 나를 자꾸 뭔가 방송에서 좀 재밌게 할수 있게 너가 좀 만들어주는 역할도 아주 중요해. 그치 맞지? 맞죠? 그래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머리 많이 써라잉. 그래 일단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좀 니아미한테 뭐 이런 좀 쪽지나 메일이나 이런 거 이제 좀잘 보내주고 좀 공지 하나 올려. 뭐 방송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 있고 하면은 저 이제 총괄 매니저 저 니아미에게 보내주세요. 뭐좀 이제 톡톡톡 이러면서 시원수주가 무님 늦게 살아있네. 메일이랑 뭐 카톡이랑 딱 올려서 미암 직원 멋지네요, 영님. 와 톡톡톡 우리 보라카님 천개 살아있네. 호락함 형님 아이고 저형아 우리 그거네라 그랬지 아이고 그거네야 오늘 씨부레 이거 뭐 제대로 한잔 해야겠네 어? 호락함은 무슨 뜻이냐? 어유 근데 좀어좀 채팅 좀 쳐가면서 그래 좀 입이 간질간질하고 이제 좀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그거네 어? 아 람보르기니 우라칸 똑똑똑 정관 그래? 잘린 광우님 10개 살아있네. 후가 아니라 우라고요. 우우우. 아 그래요? 우라카 그치 차나 뭐나 이제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그래요 나는 이제 절대 초심 이제 안 잃는 게 절대 유튜브 위주로만은 절대 안갈 거야 유튜브도 뭐잘 되면 좋지만 그래도 나는 좀 아프리카 방송할 때 그래도 내 시청자들 막 몇천 명 보고 뭐하고 내가 뭘 하든 그거 유지해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덩달아 유튜브도 조금 잘 되고 하는 이제 그게 좋지. 아 유튜브로 조금 뭐돈잘 벌고 뭐 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방송 좀 약간 그렇게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먹자고. 자, 얘들아. 짠. 아이, 전 아무리 100만 찍고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톡톡톡 루라카님 1000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후라칸 형님 오늘 진짜 왜 그러세요? 막 떠나는 거 아이고. 보고 갑니다.
예? 벌써요? 아, 이왕이면 MVP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늘 뭔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조금 MVP 찍으시고, 광우동생, 내일은 누가 보고 싶네? 딱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내일 딱 섭외해놓고 뭐하고, 그런 그림도 정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알았어, 알았어. 우락한, 우락한. 예? 예, 뭐 제가 말 실수했습니까, 형님? 야, 근데 야, 그 차에 그 손바닥 채찍 있던 거 그거 어디 갔냐? 그거 못 봤는데, 형님. 어? 저는 못 봤는데요? 어디 보신 거 아니에요, 갔다가? 찾아볼게요, 형님. 그 손바닥 채찍 그거만큼 찰지고 또 그런 게 없어요. 아, 자꾸 아이 우리 또 약간 노가다 발음으로. 뭐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많이 타? 아, 우리 우락한 형님. 예, 형님. 요거 좀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우리 형님 위해서 씨부레 거지는 소주 2일, 맥주 1, 요렇게, 야무지게 하나 탔습니다. 이 개 같은 거. 형님! 네, 한잔 하시죠. 단결! 야, 니아마. 예. 오늘 좀 뭔가 기세가 좋다. 저기 형 그 드레스룸 들어가서 뭐 좀 밑에 보면 그 베레모 하나 있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베레모 한번 써야겠다. 간만에. 예전엔 참 베레모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좀 베레모 안 쓴 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 베레모 한번 쓰자고. 드레스룸, 요즘 뭐 이런 집엔 다, 그래. 똑똑똑 다니엘 조님 50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리 다니엘 조 형님, 예 감사합니다. 검은색 옷에 베레모. 오늘따라 오랜만에 베레모 쓰니까 이 시브레, 이건 뭐 완전 현역이요. 현역이요. 근데 니아마. 예. 야, 그래도 오늘 뭔가 니게 친구 뭐 사람 잘 들인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집안에 이게 좀 사람이 또 잘 들어오고 이래야 뭔가 방송도 잘 되고 이제 이러는데, 나름 오늘 뭐 제 첫 출근 하자마자 그래도 뭐 방송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흐름 좋게 이런 거 보니까 아, 예, 형님? 오늘따라 직원 얘기 존나 많이 하네. 아, 형님, 그래도 이제 제 직원들은 형님 또 그렇게 또 젖같이 말씀하시면은 또 제가 또 서운하죠. 나름 저 방송 잘하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서포트하고 이제 좀 이런 친구들인데, 이렇게 방송에서라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해야 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하니까 또 힘을 얻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예? 아니 좀 이렇게 처음 온 직원 좀 이렇게 이제 좀 앞으로 좀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좀 이렇게. 똑똑똑 한국인 800개 살아있네. 시부레 사랑한다. 아니 뭐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뭐. 구경아, 이거 뭐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겨? 어? 이렇게 뭐 의자라도 타고 뭐 이렇게 한번 한 바퀴 돌아야 되는겨? 이거 뭐 해야 되는겨? 아이구야! 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경이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지? 응? 아이고! 아! 잠깐만! 우리 구경이 설마 뭐 누구한테 마음 줬다가 뭐 시부레 이거 뭐 차인 거 아니여? 뭐여 이거? 어?
아이구야, 뭔 갑자기 닥터 마틴 이개 씹새끼 이거 존나 나대네. 우리 한국형 이거 너름 이렇게 또 빠따가 있고 이제 또 이런 친구인데 한국형이 위주로 가. 그래, 우리 구경이 뭐 시원하게 한잔하자고. 똑똑똑 루라카님 어? 1100개 살아있네. 아이고, 우라칸 형님, 아까 1000개 막잔하시고 뭐 들어간다면서요? 호호호호호호! 와, 오늘 뭔가 내가 봤을 때이 한국형이 우라칸 닥터 마틴 형님 3대장 요 구도로 가면서, 아이구야, 이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재방송 이거 생태계가 뭔가 이거 좀 바뀌는 거 아닐까? 아이고 형님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단결. 아이고 예,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똑똑똑 시원수 주광우님 101개 살아있네. 좆밥은 빠져 이 새끼야. 박원혜 형님 반갑네요. 좆밥은 빠져. 어딜 이 싹바가지 없는 새끼가 이 씨부레 밑으로 보이지도 않는 놈이 뭔 임마 뭐가 반갑네 뭐하네 하면서 어디 인사를 하냐. 먼 발치에서 지켜봐. 먼 발치에서 이 새끼야. 어? 이 경우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이 씨부레. 그건 아니지. 그건 어디 임마 똑똑똑 어른들끼리 이제 한국형 님 이러고저러고 10개 얘기하는데 살아있네. 어린 되게 놈의 순살입니다. 새끼가 어? 똑똑똑 시원수 씨부레. 주광우 님 100개 살아있네. 키키키키키키키키 빠질까요? 아, 한국형이 좀 기분 좋게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야 술맛 떨어지게. 아니 뭐좀 형이 뭐 이렇게 좀 좋다 뭐다 뭐 하고 하니까 씨부레 진짜 개 조수로 보이나 보네. 응? 어? 똑똑똑 이건 루라카님 18개 아니잖아. 살아있네. 예, 우라칸 형님, 예, 예, 형님, 죄송합니다. 지금 참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이제 좀 이러고 하는데. 똑똑똑 시원수 주광우님 18개 살아있네. 나름 네 여러분들 진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경아 너 예정이 있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그래 걔 그따구로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스튜디오 문을 갖다가 문 X같이 꽝 닫고 난 이때까지 내 방송 게스트 나온 애들 중에서 문을 그렇게 꽝 닫고 뭐 지랄하네? 이런 막말을 하고 뭐 그냥 중간에 밖에 하고 그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응? 아이고 그 X같은 추억이요. X같은. 어? 똑똑똑 시원수 주광우님 100개 살아있네. 그거는 진짜 아니지. 그거는. 어? 그러고서는 씨부레 뭐그 뒤로 뭐 나랑 나는 여러분들 그러고 나간 뒤 이후로 난뭐 미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난안 해. 왜냐 뭐 가방이랑 뭐 저기 뭐 받은 게 있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서 퉁친 거야.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무리 여러분들 커맨더 짓고 이빨 빠졌다 뭐 했다 하지만 진짜 그렇게 개무시 당하면서 그것까지 어떻게 받아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 안 그래? 똑똑똑 시원수 주광우님 101개 살아있네. 보자 하니까, 씨, 악남해가, 이거. 그래, 우리 시원서주. 그래, 배관계. 한잔하자. 시원소주야. 아까는 그냥 뭐 이렇게 웃자고 한 소리고. 이때까지 여러분들 저 진짜 한 말씀 드릴게요.
저 통수 때리고 저 저버리고 이런 애들 중에 잘된 새끼들 못 봤어. 어? 거진 다 방송 접었지. 맞잖아. 인생 여러분들 지배르만이야. 한번 물면 안 나. 어? 아, 또 쓸데없는 BJ 또 언급하고 뭐 하지 말고 방 관리들 해라. 매니저들 뭐 하노 이거? 똑똑똑 시원수 조가무님 백국에 살아있네. 그래 우리 시소광이. 베레모 이리 쓰는 거 아니지. 근데 내 대가리가 커져갖고 좀 약간 이렇게 됐어. 박광호 38 내일 게임 신작 너무 기대된다. 진짜 기대하셔도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제2의 모두의 마블이 될 수도 있다. 난 지금 진짜 그 생각해. 아레나에 얘들아 알았지? 내일부터 깔고 뭐하고 해서 우리 같이 하루 뭐 토너먼트 우승 상금 500만 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좀뭐 뛰어가자. 응? 진짜. 스냅 아주 시브레 이제 아주 찰지게 들어가 버리네. 어? 아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뭐야 암스맨 할 때. 희철이한테 회축 한대 후려 쳐 맞는 거 맹키로 아따 찰 잤다 이 방금 진짜 아레나엠 똑똑똑 여러분들은 시원수 진짜 조강우님 많이 백일께 살아있네. 깔아주시고 이제 이러세요. 와 우리 시원소주 광우 저 새끼는 진짜 이게 술 먹방 완전 매니아인가 보다. 천자녀 지금 잘 되는데 어? 이 뭐래 현보성이 이 새끼 맨날 준수영 준수영 그러다가 뭐 소속사에도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고. 나랑 그 사이랑 여러분들 진짜 다르죠. 그건 아니지 그건. 똑똑똑 한국영웅 1257개 살아있네. 장풍수입니다. 진심 사랑합니다, 형님. 와, 한국형이 또 이렇게, 오늘, 와. 아, 구경아, 오늘 얘기해. 이따가, 뭐, 오늘 좀 저녁 방송하고 뭐하고 하면 진짜 보고 싶은 똑똑똑 게스트 시원수 있냐? 조가무님 백일께 어? 살아있네. 저도 장풍수입니다. 와, 한국형이 오늘 미쳤네. 아, 진짜 얘기해봐. 얘기해! 누구든 얘기해! 빨리! 얘기해! 일단 한잔 하면서, 얘기해! 오늘 좀 보고 싶은 역캠이나 뭐나 좀, 좀 이런 거 저런 거 있고 하면은 진짜 누구든 얘기해. 빨리! 빨리 얘기해! 뭐야, 김, 뭐,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어떡고 김, 어디 김이야? 응? 내일 형님이 누구랑 같이 술 한잔하는 이제 이런 모습, 그림 보고 싶습니다. 응? 새벽 시간에. 그럼 얘기해. 진짜. 형 알잖아, 형 스타일. 불가능은 없어. 진짜 얘기해봐. 딱 김안주 야무지네. 근데 김은 여러분들 거기가 맛있지.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어? 뭘한번 했는데 실패해?
그건 뭔 소리야? 어? 아하, 이 새끼야. 그냥 형이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은 뭐 그냥 시원하게 딱 누군지 딱 얘기만 해. 이 새끼가 이거 형 뭐 스타일 모르나? 누구? 에리? 아, 내 진짜 인연은 내 진짜 알았어. 내 지금 바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아, 씨발. 인연 전화 진짜 존나 좀 열받긴 하지. 알았어,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 똑똑똑 시원수 조강우님 101개 살아있네. 그건 아니지. 아, 내일 내 오늘 말고. 노래 존나 좋겠네. 여러분들 아무리 새벽 4시고 뭐하도 진짜 우리 헤어지던 날? 우리 헤어지던 날 노래 가사 꼬라지 마라. 꼬라지 마.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업으로 연결되며 여러분들 아무리 시간이 뭐하고 이제 이러더라도 진짜 내가 이 사람 전화를 되게 받고 싶다. 이러고 하면은 받아. 살아있네. 어? 강하고도 그렇게 모릅니까? 형님 답답하네요. 그래, 알았어. 예의 개 같은 걸 씨부라 그냥 소주 어설프게 남았는데 제대로 한잔하자고. 제대로 시부래 예이 양놈의 구경이. 그래 알았어. 너 오늘 그래도 오늘의 MVP는 진짜 특별한 거야. 이순이 얘기해봐. 이순이 진짜 이순이. 진짜로 오늘 뭐 확실히 그냥 좀 정하고 가자고. 말 나온 김에 나름 또 방송도 흐름 있잖아 구경아. 다른 새끼들은 좀 싸다치고 있어. 다른 놈들은 아니 뭐 구경이가 뭐 이렇게 맘속에 뭐 누구 방송 안 한다 뭐 하다 하면은 그래도 좀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찾고 뭐 하고 이제 이런 방송 없어? 뭔 사내놈이 새끼야.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은 남자답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하고 이런 거지. 아 집어쳐 인마. 새끼가 좀 줏대없이 씨부레. 그냥 니네가 얘기해보라니 이 새끼가. 이거 이 씨부레 내가 니한테 물어봤지 임마. 납견이 이 씹새끼들한테 물어봤어? 어? 그거 아니잖아 그게. 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똑똑똑 시원수 조강우님 101개 살아있네. 답답하노. 에리야 아니 에리가 아니라 구경아. 왜 지옥불로 왜 몸을 던질라 그래? 어? 아이구야 뭐 인생 뭐 그냥 순탄하게 평범하게 뭐하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어? 아이구야 불구덩이로 어디 씨불에 그냥 장작불에 약간 은박지 싸갖고 이렇게 고구마 이제 들어가는 고구마 맹키로 야
형이 봤을 때너 그래봐야 너 진짜 나중에 한강가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진짜 한강가. 형, 뭐, 너, 뭐, 이렇게 안 좋은 뉴스에서 너 보고 싶진 않다. 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내 진짜로. 너 내가 지금 한 말, 나중에 한강 가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진짜야. 내가 내 인생은 잘못 봐. 내 앞길은 내가 잘못 봐. 남 앞길은 진짜 여러분들 점쟁이 수준으로 봐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임마. 네 주변에 좀 평범한 여자 만나고, 임마. 좀 약간 그래. 아니면 임마, 어디 뭐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가든, 아니면 뭐 밤사를 가든, 뭘 가든, 그냥 그런 데서 부킹한 여자를 만나든가. 일단 BJ나 여캠은 만나는 거 아니야. 내 이때까지 그렇게 수감님, 만나서 내 늦게 잘된 살아있네. 사람을 아예 한잔못 드시죠. 봤어. 그래, 우리 시소광이. 한잔하자. 짠. 진짜 정신 차려라, 한국 영화. 나 이제 형이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게. 너가 그냥 좀 약간 사촌 동생 같고 동생 같고 해서 이제 하는 소리야. 네가 납견이면 내말 들어. 방송은 그냥 방송으로 봐, 이 개새끼야. 진짜 방송은 방송으로. 그거를 네가 현실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순간, 네 인생 앞에는 이제 진짜 지옥불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야. 진짜. 진짜로. 저거를 저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답답한데 학고방송은 학고방송에서 똑똑똑 끝내야 시원수 돼. 주광님 100개 살아있네. 방방바 못하네요, 영님. 그냥 저라면은 내가 봤을 때너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너 지금 마음 그대로 가지? 네 인생 파멸이야. 진짜 네 인생 파멸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 방송 화면 보고 뭐하고 또 이러다가 뭐좀풍좀 쏘고 열혈 들어가고 뭐하고 하니까 현실에서 만나고 이제 이러니까 마치 이제 뭔가 내 여자 같고 뭐하고 뭐좀 잘해주고 하니까 또 그게 야, 니야마! 똑똑똑 시원수 주광우님 300개 살아있네. 시원하게 한잔 드시죠. 잠이 옵니다, 형님. 야, 쏘리, 한 소주 2병이랑 맥주 한 병만 줘라? 야, 원래 형이 이제 이렇게 좀, 어지간하면 가는데, 저 새끼 말 듣고 하니까, 씨부레, 그냥, 좀 온몸에 힘이 풀리네. 넌 형맘 알지? 알지, 형님. 진짜 그런 고민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니아미한테 물어봐. 니아미 저놈아도 내 옆에 한 1년 넘게 있고 하면서 못볼걸안볼걸다 보고 이제 이런 놈이라. 니아미가 어떻게 보면은 나름 너네 입장에서는 내가 더잘 알겠지만서도 근데 이게 내 옆에 있으면 또 똑똑 그게 또 시원수 재밌어. 주광우님 100일께 살아있네. 아이 저희 한잔더 개새끼는 이 드시죠. 씨부레 아까부터 왜 막잔 막잔이야? 진짜 막잔 하려면 개새끼야 그냥 한 40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질러.
아니 자꾸 아까부터 뭐 팡팡이 100개 100개 몇개뭐 이렇게 쏘면서 뭐 자꾸 막장막장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 뭐 무슨 뭐 시부레 뭐 피노키오요 뭐 아니면 어디 양치기 소년이요 이 새끼가 뭐뭐 뭐, 어? 몬치기 소년이요 이거 어? 와, 난 괜히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 자꾸 이제 막잔 드립치고 이제 뭐하고 이제 어좀 이러면서. 똑똑똑 시원소 주광우님 101개 살아있네. 역시 형님입니다. 하하하 이 새끼가 어떻게 뭐 나랑 어떻게 뭐뭐 해보자 그럴라 그러노 임마 어? 아프리카 이쪽에서 나보다 내공 세고 이제 이런 사람 진짜 없어. 응? 에이 여러분들 저한테 호의 베풀고 뭐하고는 평생 안 있습니다. 저한테 진짜 통수 때리고 이제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예? 예, 제가 말이 이제 좀 이런 거지. 응? 자, 그래, 우리 시소광이, 한잔해. 자. 근데 요 후드티에 검은색 요거에 베레모 쓰고 하니까 오늘, 어우, 진짜로 시부레, 똑똑똑 공수, 이제 시원소 요쪽 이제 주광우님 진짜 100개 사령관 살아있네. 같네. 스타일 알고 그런 겁니다. 그래, 한잔해. 아, 좋다. 선글라스 끼면은 인마 아이 파이파지커 이 개새끼야 그냥 니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 뭐 매체슬 봐저 매크로인데 뭐 채팅신고 많이 뭐 접수됐는데 뭐 어쩌라고 니가 방관리해 이 새끼야 니가 어? 아저 새끼는 나 매니저 까면 안 되겠구만 어? 매니저 가면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 제 방송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워낙에 안티나, 뭐나, 일부러 들어와서 내 면상 보고 신고하고 나가는 새끼들이 있어. 나도 그거 다 얘기 들었어. 근데, 어차피, 내 방송은 이래요. 그래도 영혼 없는 방송이 아니고 이제 이래서 그런 거다 면밀히 분석해보고 이건 이럴 일이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름 나도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이제 아무리 일비고 이제 이러지만 그래도 그런 방송이 아니더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무리 와 제가 막말로 그랬다고 했었지만 아니 뭐제 면상 보고 뭐 그렇게 좆같아서 그건 아니지. 응? 하도 싸서 한국형이 아직 저 새끼가 뭐 무슨 동화책 속의 주인공인 줄 아네, 제가. 너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욕심부리면 뭔줄 아냐? 걔 나연이랑 나연 회장. 어? 그 사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진짜 그 사이. 응? 그 나연이 방송 좀 보내들 이제 알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제 좀 진짜 좀 지저분하게 이제 그러고 끝났지. 그지? 어? 진짜 그렇게 되는 거다. 어? 똑똑똑 시원수 주가무님 736개 살아있네. 한잔 드시죠. 아, 이놈의 빵빠레 소리는 시부레 언제 봐도 정겨워.
시소광이가 또 바로 또 3대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와, 한국형이 저 새끼는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릴까? 어? 어떻게 해야? 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아니 뭐 내가 뭐 시브레 어떻게 그 하우스 그 뭐야 홀드 뭐 그 뭐 뭐 미드 그 뭐냐 그거에 뭔가 내가 케빈 스페이스가 된 거 어 된 이제 그런 기분이네. 어? 아니 진짜로 어. 어, House of Cards. I'm asking a very real question 어, 아니, about 잠깐만. her. 그거에 내가 뭔가 케빈 스페이스가 됐고, 어? 우리 한국영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가구리 방송 왜 접었겠냐? 어? 남자 있으니까 접은 거야. 막말로 아무리 내 동생이고 뭐하고 하지만, 응? 어, 미구미도 방송 접은 게 자기 확실한 남자 생기고 뭐하고 믿을 만한 남자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방송 접은 거고, 어?